제 인생에 처음으로 새롭게 시도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걸 제가 얘기했더니 제가 나간 회사의 사업대표가 목사님 그렇게 하자고. 그게 뭐냐면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길 원한다. 그래서 감사 경영이라는 거를 회사에 한번 도입해보자 그랬더니 사업대표가 이제 CBMC에서 만난 아주 젊은 친구예요, 40대. 근데 이 사업대표가 목사님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매일같이 세 가지의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회사에서는 그 사업대표가 뭐라고 정했냐면 매세감, 매일 세 가지를 감사한다 해가지고 매세감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 만 1년이 됐네요. 작년 12월부터 썼으니까 지금 거의 만 1년이 됐는데 만 1년 동안을 이걸 쓰다가 제가 이제 우리 일모 장로님 만나고 방 회장님 만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두 분한테는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내드리면서 너무 놀라운 또한 가지라는 게 일모 장로님이 세상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 묵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따 나중에 나누겠지만 인생에 가장 축복받는 삶의 한 가지가 사실 말씀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축복의 여정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감사라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를 해요. 언제 합니까?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를 해요. 만일 감사, 누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너무 중요하고 행복한 삶이다. 근데 만일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럼 뭐냐? 그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걸 내일 할 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언제 감사라고요? 이 범사가 언제죠? 영어로 보면 두 단어로 나와요. 하나는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직원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는데 누가 아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게 요즘의 삶이에요. 젊은 사람서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질 않아요. 감사할 일이 있다고 내가 판단해서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근데 신앙은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삶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경험한 만큼 그 깊이만큼, 넓이만큼 신앙의 성숙을 말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근데 진짜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은 감사가 선택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짝퉁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는 실제 신앙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사이란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데 이게 영어로는 everything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한 구에는 뭐라 이게 정말 놀라운 해석인데 in 이게 이제 전치사 in입니다. circumstance 즉 어떤 상황에서도 in 말이야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절망적일지라도 슬픔이 넘치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나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라도 성경은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아까 우리 장재준 부모님도 하고 여기 있는 분들 또 우리 그 연합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저는 제가 1년을 갖다가 감사일기를 매일 쓰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어났는데 행복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런 얘기를 직원들에게 들어요. 직원들과 상담할 때 직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얘기만 들어도 죽을 맛이에요. 근데 한 직원이 비그리스도인인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매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님을 만나면 정말 에너지가 나옵니다. 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넘치면.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엄청난 긍정 에너지가 나와요. 엄청난 긍정 에너지가. 근데 이게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신앙생활로 살고자 할 때. 저는 새벽에 출근을 합니다. 일터로. 집에서 6시 반 이전에 나가요. 그리고 회사에 7시 10분에서 늦어도 7시 반 내에 도착합니다. 제일 먼저 출근하죠. 그리고 직원들을 만나는 일을 그들이 9시에 출근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뭐냐? 이 넘치는 감사 에너지, 긍정 에너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그래서 나의 감정이, 나의 표정이 전이현상을 일으켜요. 전이현상을. 그래서 지혜에 관계없어요. 우리 팀의 제일 막내인 친구가 얼굴이 우거지상이면 이 팀 전체가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염이 돼요. 내 말과 표정과 태도에서. 근데 크리스찬인 삶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이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제 얼굴 표정에 그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오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전 제게 이렇게 감사하게 이걸 썼어요. 나에게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곳에 와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거는 제 아내랑 같이 왔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앞으로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제 아내랑 같이 다녀야 되겠다.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감사가 넘치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즉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넘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박수를 보내는데, 박수를 보낼 때는 어떤 자세로 보내냐, 이게 제가 원판인데, 원조인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자, 박수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고요?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겠죠, 박수 보낼 때. 그죠? 자, 이제 옆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먼저 말해주고 박수를 보내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나같이, 자, 신앙 고백이야 그게. 나 옆에 고백해주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나같이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이 자세로 하는 겁니다. 이 자세로. 이게 출연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지 이 삶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끊임없이 옆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라 할 때는 어떤 자세로 보낸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이거를 정말 끊임없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이 바뀌어요. 근데 가장 먼저 누구한테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배우자. 자녀. 그리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 저는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저를 만나는 걸 좋아해요. 아, 제가 느끼잖아요. 그죠? 저도 근데 왜 좋아할까요? 제가 그들을 만날 때 그냥 내일 하겠지만 정말 이 자세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친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섬길 수 있을까? 그럼 바뀌어요, 관계가. 제가 충격적인 것은 지난주에도 경험했는데 직원이 저랑 상담을 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여직원이, 남직원이, 40대, 50대 남자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40, 50대 한국 사람? 정말 집이 무너져도 안 운다니까요. 근데 울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날 때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도, 아, 제가 경험하는데, 일터에서. 아까 우리 장모님 너무 멋진 말씀 하셨어요. 목회자는 말씀만 전하는데 나는 일터에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모두가. 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 드라마틱한 현장에 나는 있다. 나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시간을 위해서 틈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 회장님께 이제 이 카톡을 보냈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참석하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피로를 채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못 느끼겠어요? 저 기대가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기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 저 그 기대를 갖고 왔고 좀 확신해요. 왜?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벌써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느낀다니까요. 주님 저는 정말 성령의 역사심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거를 느껴야 돼. 이 터치하심을.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자세로 임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곳에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왔던 게 관계없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마음에 이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